자, 두 분이 주신 펜오션의 대안주로 두 분 모두 역시 물류 관련 종목들을 주셨는데요. 한 분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태웅로직스를 주셨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도 궁금하네요. 김민수 대표님이 일단은 CJ대한통운 주셨어요. 네, 대표적 종합물류업체입니다. 네, 저희가 잘하는 건 택배를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또 뭐 계약물류사업이라고 하는 CL부터 그러니까 좀 종합물류 쪽이죠.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사업의 항공포워딩, 해상포워딩 뭐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근데 좀 특이한 거는 CJ건설을 흡수합병하다 보니까 건설 또 매출에 잡히기 시작하고요. 또 몰랐는데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 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처럼 드론으로 배송하려고 드론 배송. 예, 준비는 다 했는데 아직 드론은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가능은 하겠구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온 걸 보고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1분기 매출이 이제 한 6% 정도 늘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57% 늘어서 7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분기 한 3분기, 4분기 때 동향을 보게 되면 좀 노조의 파업이 있었죠. 그쵸.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택배 물량도 좀 감소했던 측면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1분기부터는 이게 완전히 좀 해소가 되면서 이 택배 단가가 인상됐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14% 인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파업 기간 동안에 점유율이 떨어졌겠죠. 근데 이 점유율이 이제 계속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단가 인상의 효과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실적에 2분기까지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 즉 물류 통합 관리죠. 이게 쿠팡이 갖추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는 평가가 많은데 여기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한 112% 이번에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4월 달부터 이제 네이버와 협업해서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CJ 대한통운의 이 풀필먼트를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커머스 물류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확장이 나오고 체질이 개선되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세팅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한 4,200억대,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물류기업 CJ대한통운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CJ대한통운 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길건우 연구원님은 태웅로직스를 주셨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류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 해상 뭐 내륙 그다음에 뭐 항공 여기 다 뭐 종합 물류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해상 운송을 조금 집중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여기서 매출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뭐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SK종합화학, 금호석유화학 그러니까 큰 화학회사들은 대부분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프로젝트 운송도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헝가리 공장에 조금 이미 거기는 선투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뭐 원자재 물류 서비스를 이미 태웅로직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 물류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해외 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항만공사랑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같이 하는 협력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태웅로직스가 프랑스 FM 로지스틱스랑 공동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부산 신항에도 물류센터 이미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운임들이 강세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뭐
그 공급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운임이 강세를 보인다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류 전문 회사들에 대한 서비스가 당연히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대기업 계열사의 사실은 이자 물류를 자꾸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삼자 물류가 당연히 기업체들이 이제 조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조금 이제 국내 물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재작년에 국내 내륙 운송 전문 업체도 인수를 했습니다. 뭐 세종 종합 물류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해외 이주함을, 뭐 전시함을, 물류 창고 등등등 이렇게 사업 영역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저는 포인트인 것 같고 최근에 또 무상증자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신주 배정일이 5월 26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저는 지금 태웅로직스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태웅로직스 가격 전략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튀었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제는 이제 바로 상한가까지 이제 직행을 한번 했다가 조금 이제 뭐 증가폭을 조금 줄여가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운임 쪽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한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손절선은 한 9,000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로직스 주셨고요. 이번에는 CJ 대한통운의 가격 전략 대표님이 주시죠. 네, 지금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네. 파업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올랐죠? 그렇네요. 요즘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예, 근데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이제 중기 저항권 쪽인 약 한 15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회복하겠다라고 한 쪽에서 한 14만 5천 원대 정도 중기적인 저항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11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한 쌍바닥 이후에 나오는 변화 좀 더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은데 CJ 대한통운은 꿈틀꿈틀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한주로 CJ 대한통운과 태용로직스 그리고 펜오션까지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요. 네, 준비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네, 준비를 한다고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든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의 지금 뭐 빅스 지수도 거의 상단부, 풋콜 레이쇼도 거의 극점,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공포 지수도 지금 6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한 자릿수입니다.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닝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네. 이 부분 확인하고 일단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님은 어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환율도 네. 그래도 강세긴 해도 조금 그래도 많이 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보면 환율도 여전히 또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방어하면서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들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저평가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심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네. 이제 뭐 GS도 그렇고 뭐 HD 현대도 그렇고 다들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